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광목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오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게스트, 운동 버디 진아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진아입니다. 네. 어디서 크리에이터를 하시죠? 저는 운동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스파키라는 운동 플랫폼에서 운동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꽤 이제 홍보를 하시는군요. 스파키가 운동을 이제 동작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할수 있게 만드는 웹사이트고요. 저도 항상 링크를 걸어두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운동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운동을 즐겨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궁금하신 게 있다고. 제가 곧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 네. 키토제닉이란 거 주로는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아, 키토제닉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으시죠, 지금? 네, 그냥 들어만 봤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네. 전문가라고 하시길래 찾아왔습니다. 네, 키토제닉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초보자들을 위해서 키토제닉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 일단 키토제닉은 보통 사람들이 막 칼로리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다.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종류를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걸 기반으로 돼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걸로, 이렇게 질 좋은 걸로 먹으면 알아서 호르몬이 변하면서 알아서 이제 식욕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의지로 막 칼로리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좋은 지방을 먹어서 식욕을 잡아서 호르몬을 정상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만들자, 이런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토제닉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저탄고지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저탄고지랑 키토제닉이 같은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키토제닉은 완전히 하루에 30g 이하로 아예 그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키토제닉이 뭐냐면 케톤체를 몸에서 만들어내게 만드는 건데, 보통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암에 주로 먹는 영양소가 당이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아니면 뭐 치료 목적, 자가면역질환이나 아니면 간질이나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하신 분들이 키토제닉으로 많이 이렇게 식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당뇨가 없고 몸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한 100g 이하 정도까지 먹는 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한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키토제닉은 아예 질병 치료 목적으로 30g 이하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탄고지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한 100g 정도 이하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탄수화물을 되게 적게 먹는 거면 네. 이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인지 건강한 방법인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신체 활동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일단은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도 150g 이상은 안 먹거든요.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직에 있거나 항상 활동량이 적으신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이제 그 당분이라고 하죠. 설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먹는 게 건강상에는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조금씩만 드시고, 그 나머지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미 다이어트를 해서 네. 살을 빼보신 적이 있어요? 저야 항상 지금 횟수로 치면 8년째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지방의 누명 2016년도에 방송된 거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초창기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여름 되면 조금 복근까지 보이게 만들려면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요.
완전히 30g 이하로 탄산을 줄이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싶거나 하면 활동할 때는 또 한 100g 정도로 탄산을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조절을 하면 오랫동안 이제 부작용이 없이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뭐 질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 있으신 경우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꾸준히 오래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정상인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량을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근육량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이제 조금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거의 무탄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식단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한 5에서 10% 정도 탄수화물을 먹고요. 단백질을 그렇게 남들만큼 많이 먹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통풍도 오고 몸에 염증이 막 쌓이더라고요. 저는 단백질도 제 체중 곱하기 1.5에서 2g 정도 먹어요. 제 체중이 80kg면 거의 뭐 150g 이하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기로 치면 한 3-4인분 정도 이하로 먹는다는 거죠. 그럼 주로 고기를 드시나요? 주로 고기를 먹죠. 저는 좋은 고기, 자연에서 방목된 고기나 아니면은 뭐 계란을 먹더라도 약간 그 유기농 자연 방목 계란 이런 거에 오메가3 함량이 좀 높은 쪽으로 생선 종류나 연어 이런 거를 주로 먹고 신선한 재료를 되도록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당분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당분들이 몸의 컨디션을 너무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주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누구나 봐도 좀 안 좋은 당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점에서 파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국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죠. 근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먹더라도 이제 쌀밥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는 고구마라든지 이런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서 알아서 식욕이 잡혀요. 신기하게도 식욕이 저도 엄청 옛날에는 식욕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몸은 알아서 자가 정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분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기까지 기간이 네. 어느 정도 보통 2주라고 하는데요. 키토제닉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두세 달 정도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이렇게 호르몬 정상화 시킬 때까지는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두세 달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 이제 식욕이 많이 잡히는 걸 느끼시면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뭐 갖다 줘도 몸이 이제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조절하시게 되실 거예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아보카도 탈을 쓰고 왔죠. 아보카도가 사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가장 좀 좋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럼 식단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하실 점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갔는데 반찬 같은데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당분. 샐러드가 나왔는데 그 샐러드 소스가 당분이 너무 많은가라든지 그리고 뭐 반찬 있는데 반찬에 설탕을 들이부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웬만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식당 외식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외식을 좀 자제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땅콩버터가 키토제닉 좋다 했는데 그 가공된 식품에는 대부분 성분표를 보면요 옥수수 과당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할 때는 좀 성분표를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숨겨져 있는 당분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을까요? 그 식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저는 몇 가지 식당에 좀 정해놓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을 할 때는 날것 그대로 자연 그대로 파는 음식점도 있잖아요. 생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생선구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치 못할 때는 이제 좋은 재료를 쓰는 국밥집 밥을 빼고 뭐 순댓국의 경우에는 순대를 빼고 이런 식으로 내장 위주로 먹거나 아니면 곰탕을 먹을 때도 좀 국물 위주로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검색을 요즘은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식당 리스트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몇 가지 가게를 정해두셔가지고 거기를 가시고 샐러드집도 요즘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샐러드집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김밥집도 생기고 있어요. 강남에서부터 첫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만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식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런 걸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죠. 네. 마지막으로 이 식당 하면서 술은 먹어도 돼요? 술은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술은 어떤 게 좋냐? 술에서도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 들어가요. 합성하는 과정에서 과당이 들어가니까 소주 증류주가 있어요. 아예 그냥 순수한 증류를 해서 만든 술 같은 경우는 보드카나 위스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주 중에서도 뭐 화요라든지 이런 거는 순수하게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술 정도는 많이 먹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적당한 음주는 그래도 가끔가다 막 사회생활할 때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 종류로 조금 조금씩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 한 잔 두 잔 정도는 마시거든요.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면 이런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그래도 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항산화적인 게 있으니까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식단을 하시면 한번 하셔가지고 네. 좀 건강한 식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살도 빠지면서 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찍고 나면 한두 달 뒤면 다 시져요. 대부분 그래. 한 10명 중에 한 9명이 아니에요. 한 100명 중에 98명은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죠? 네. 원래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에 한두 달 정도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다시 폭식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저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요요가 오니까 저 이탈처럼 아보카도랑 평상시 습관에 올바르게 바꾸셔야지 요요가 안 오면서 살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이 문제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음식의 질을 바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또 찍어볼 테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